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 코로나19 치료제인데요. 이 목사, 뭐 하이자 제약사 이쪽에서 좀 개발하면서 이 소식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 조금 급락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성종 기자. 네, 바이오 대장주에 좀 투자를 하신 분들은 올해 내내 좀 재미가 없는, 오히려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KRX 바이오 K뉴딜 지수를 보면 전 거래일 대비해서 한 7%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타격이 컸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이 KRX 바이오 K뉴딜 지수는 이제 바이오 업종의 주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셀트리온 그룹주 3개 종목, 네.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SK 바이오 팜, 또 한미 사이언스, 한미 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증발된 시가총액도 상당합니다. 네. 7%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 해당 지수의 상장 시가총액도 하루 만에 8조 7천억 원 정도 증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5일 기준으로는 한 145조 원이 넘는 그런 시가총액 다 합해서 10개 종목 시가총액이요. 네. 그런데 하루 만에 8조 원 넘게 시가총액이 떨어지면서 136조 원대로 내려앉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주말에 화이자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알약 형태의 치료제인데, 네. 팍스로비드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뭐 이 팍스로이드는 입원 확률이나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여준다는, 네. 그런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당히 이제 효능이 있다, 이렇게 좀 알려졌죠. 네. 앞서서 머크도 역시 그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미드를 이제 승인 받았는데, 효능 면에서는 이제 화이자가 조금 더 효과가, 네네. 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뭐 경구용 치료제가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 좀 짚고 가고 싶네요. 네. 아직까지는 약간 좀 회의적인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5일간 치료에 필요한 그 이제 약의, 네. 가격을 보니까 한 $700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머크 같은 경우는 이제 $700로 발표를 했고, 화이자는 $700 정도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은 8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85만 원 정도, 네. 되는 돈인데, 5일간 이제 치료받는 알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80만 원이 넘는 돈을 써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하루에 뭐 6알, 8알씩 5일 동안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한 짧은 기간에 한 30알, 40알을 먹어야 되는 또 그런 부담도 있고, 네. 이게 바이러스 복제를 막기 위해서 유전 물질에 영향을 주는 그런 방식의 어떤 치료법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유전자 변형이랄지 여러 가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네. 또 문제 제기도 일부 민간 단체에서 또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어떤 계기, 그런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네, 네. 현재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나 혹은 시판되고 있는 치료제나 백신의 대체제로서 작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가 지금 수준에서는 완전한 대체제가 되기에는 무리다, 네. 이런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또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백신도 워낙 단기간에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도 뭐 부작용은 지금 속속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치료제 개발 소식, 물론 뭐 희소식이긴 합니다만은 국내 바이오 일단 대장주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감이 투자자들 심리에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나 셀트리온이 대표적인데, 뭐, 네. 셀트리온은 국내 1호 코로나19 치료제의 레키노나를 이제, 네.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들어서 지금 계속 좀 우하향세이고, 네.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네. 좀 안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초에 35만 원을 기록하던 주가가, 네. 이제 2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물론 오늘은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가 상당히 지금 5%대 반등을 하면서, 맞아요. 오늘은, 네. 좀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가격조차도 사실 연초에 대비하면 지금 주주들은
완전히 너무나 속상한 네,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그런 기업인데 어제 하루 동안 14%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역시 뭐 지난 8월만 해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장중에 36만 원까지 올라가던 그런 네, 종목이었는데 현재는 뭐 22만 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하지만 또 이 와중에 항암제, 보톡스 관련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바이오 섹터 관련 지수가 올해 내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좀 선전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보니까 항암제 개발 업체들이 좀 큰 폭의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그 면역 항암 학회가 시작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네. 그 시작을 앞두고 좀 모멘텀을 기대한 투자 흐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오 이뮨텍이나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들어서 지금 20% 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밖에도 뭐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또 메드팩토 뭐 이런 종목들이 이번 달 들어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지금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또 두드러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보톨리늄 톡신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금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네.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젤과 대웅제약이 미국, 중국, 유럽 같은 글로벌 빅3 마켓에 모두 지금 출시할 준비를 마치고 성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부터 세계 최대의 바이오 제약 컨퍼런스라고 하는 CPHI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 우리 업체 중에 참가하는 기업 주요 관전 포인트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 CPHI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현지 시간으로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우리 시간으로 이제 좀 있으면 오후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는데 세계 최대의 바이오 제약 컨퍼런스입니다. 올해는 한 170여 개국 1,4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열렸었고 올해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가 됩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규모로 좀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컨퍼런스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독 부스를 차렸다고 하고요. 이게 2019년 대비해서 그 부스 면적 자체가 3배 이상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기서 위탁 개발 생산 CDMO 이 경쟁력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4공장을 짓고 있고 이게 네. 내년 말에는 아마 이제 부분 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4공장 자체가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시설을 자랑하는 그런 규모이고 네. 지금 현재도 지금 엄청난 그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외 마켓에서 좀 많이 알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렇게 생산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미리 조금 수주를 좀 해놔야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생산 물량의 조기 수주를 위해서 이번 올해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좀 세일즈에 나서겠다라는 지금 각오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 기업 중에는 뭐 JW 홀딩스나 한미약품 같은 또 대표적인 기업들이 참여해서 국내 한 20여 개 기업들이 참가한다고 하니까 뭐 좋은 소식들을 많이 안고 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제약바이오 섹터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보고요. 자, 오늘 뉴스니슈는 성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